동남권 지역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보다 강화됩니다. 산업은행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투자 유치 플랫폼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지역에서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 행보로 보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번 충전에 10시간을 사용하는 전자식 마스크와 필터 교체 마스크로 코로나 시기에 급성장한 부산의 스타트업입니다. 성장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투자입니다. 특히 이제 지역 스타트업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며 특히 투자나 융자 부분에서 많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유망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은행이 동남권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동남권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V런치라는 브랜드로 운영될 KDB 동남권 스타트업 모닝피치는 지역 혁신 기업을 수도권 생태계와 연결하고 나아가 글로벌 무대까지 진출시키는 발사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남권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으로서는 산업은행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입니다. 수도권과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도 되고요. 다양한 VC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동남권 스타트업들이 다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산업은행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년에 5번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비슷한 플랫폼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그것도 동남권 스타트업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이전을 앞둔 산업은행이 동남권 내에서 역할 키우기에 나섰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산업은행. 앞으로 지역 친화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